내 건강을 돌보고 싶고, 내 가족을 돌보고 싶고, 내 가족한테 소홀했지. 아, 내가 조금 바삐, 뭔가 부지런하게,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. 이런 계획들이 생기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예요. 과거에 나쁜 습관을 하기 싫어져. 이 좋은 대운이 오는 첫 시작점. 시작점이 이제 언제냐?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.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, 내가 내 의지대로 운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뭐 네.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운이 올때 기다린다.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. 예. 또 운이 왔을 때내 스스로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 운이랑 딱 마주쳐갖고 합이 들어서 그거 갈 수가 있으니까. 네. 정말로 내가 잘 살아왔어요. 그런데 내가 또 힘든 일도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운기가 바뀌려고 해. 네. 그러면은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요즘 좀 게을러진 것 같아. 다시 부지런해져야 될것 같아. 마음이 바뀌어요. 네. 아, 내가 운동을 작년부터 안 했네. 올해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. 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겨요. 예전에는 운동하려고 하면은 운동 그 하러 가는 데까지 막 골치 아파. 아니, 생각도 안 해. 생각도 안 하고 뭐 운동해 집에서 대충 뭐 내가 뭐 요거 조금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 되지.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가 좀 스트레칭 하면 되지 이러는데 아 뭔가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. 갑자기 뭐 산에도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, 네. 그리고 내 나름대로 뭐 계획표도 좀 이렇게 세우고 싶고, 또 뭔가 좀 정리도 하고 싶고, 그리고 내가 평생 알아왔던 친구지만서도 이 친구는 수년간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친구랑은 이제는 조금 내가 조금 좀좀 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 거예요.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. 그냥 친구의 의리상 그 친구가 뭐 나한테 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같이 의리상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좀그 친구랑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. 그리고 뭐 내가 끝나고 맨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술자리를 하자 이러면은 막 다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게 하기 싫어질 거예요. 그리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.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데 차라리 내가 책을 보든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.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약간 변화,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. 거기서 시작이에요. 선생님,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음의 변화. 내가 그냥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좋은 운이 올수 있다. 오죠. 우리 선생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변화로 네, 내 운을 만들어 갈수 운을 있으니까.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. 하셨으니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아직 운기가 사주상으로는 확 열릴 시점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소소한 운은 와요. 그러다 보니 소소한 운이 모이다 보면은 내 운기 확 열리는 내 사주팔자의 시기랑 맞물리면 엄청난 운으로 다가오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차리시면 될것 같아요. 뭔지 모르게 내가 내 건강을 돌보고 싶고, 내 가족을 돌보고 싶고, 내 가족한테 소홀했지. 그 다음에 아 내가 조금 바삐, 뭔가 부지런하게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. 이런 계획들이 생기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예요. 과거에 나쁜 습관을 하기 싫어져.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, 우리가. 있죠.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. 왜 계속 하지? 아유, 내년부터 하지, 뭐. 뭐, 다음 달부터 하지, 뭐. 이렇게 미뤘던 거를 그냥 어느 날 그냥 안 하게 된다고. 그리고 이렇게 좀 끊어져. 내가 별로 접촉 안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끊어져. 인간 정리가 돼요. 인연 정리. 외부에서 내 생각 가냥 없이 이런 변화가 일으켜져요. 그것도 좋은 운의 변화예요. 그렇죠. 비즈니스를 하거나,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자꾸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. 이거 때가 된 거네요. 때가 된 거지. 이건 확실히 내 운이 이제 바뀔 때가 된 거지.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, 요 때가 됐을 때 내가 더 열심히 겸손해져야 돼. 뭐 갑자기 잘 풀린다고 막 교만해지고 이러면은 또 이게 운이 또 가요. 간다고. 그러니까 요때 아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운이 왔구나 이랬을 때 정말 소중하고 좋은 인연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열심히 살면은 확큰 운으로 갈 수가 있죠. 좋은 일도 하시고. 자유로 운을 만드는 거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, 자유로 그런 마음이 그냥 알아서 드는 거면 그것도 때가 된 거고, 때가 된 거고. 타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때가 된 때가 된 거고. 거고. 그 때가 됐을 때또잘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. 잘 만드는 방법은 겸손하고 네.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. 알고 막또잘 된다고 해서 또막 성급하게 막 저지르지 말고 그래도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탄탄하게 가셔야죠.
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들어왔다 그래도 뭐한 1, 2년 잠깐 운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꺾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그거는 조금 본인의 뭔가 또 불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좋은 운이 몇년 정도 간다고 보세요, 선생님?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대운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보통은 10년은 간다 이러는데, 본인이 잘만 해놓으면은 뭐 10년, 20년도 갈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사람하기 나름 아닐까요? 보통 중생들. 잘 못하면은 뭐 1, 2년 반짝 가다가 또 끊어질 수가 있죠. 그러면서 계속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저 그때부터 뭐 운이 들어온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?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때는 본인을 조금 돌아보셔야죠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